네,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소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경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잘 들어주십시오. 네. 공표용 여론조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짧게 네.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네, 네. 미래한국연구소는 언론사를 하나 끼고 PNR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공표용 여론조사를 진행해 왔죠. 네, 맞습니다. 네. 공표용과 비공표용은 의미가 많이 다른데 비공표는 의뢰한 사람만 보는 거니까 유출만 안 되면 여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고 네. 공표용은 조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기 때문에 결과가 좋으면 대세론이 만들어져서 소위 밴드웨건 효과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공표용 조사의 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신데요.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지만 윤석열 총장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준 아주 유명한 세계일보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조사가 없었으면 내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네,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한 PNR 여론조사도 대선 때 꽤 유명했더라고요. 조선일보도 언급한 적이 있고요.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그 대선 당시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기사 제목이 윤석열 1위 여론조사 돌연 중단. 여기서 조선일보가 윤석열 1위 여론조사라고 언급한 게 바로 미래한국연구소 PNR 조사인 거 맞죠? 네. 네.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조사에 비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늘 높게 나오던 조사였다. 윤 후보가 다른 조사에서 1위를 뺏기거나 2위와의 격차가 줄어들 때도 이 조사에서는 윤 후보의 지지율이 오히려 전주보다 3-4%씩 올라갔다. 이제 이런 내용이 조선일보에 있어서 PNR 조사가 도대체 윤석열 1위 여론조사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 증인이 일한 미래한국연구소가 2019년부터 3년 동안 여심위로부터 총 8번의 고발과 경고 조치를 받아왔더라고요. 네. 맞나요? 네. 그 사유는 다종다양한데 주로 이제 여론조사 왜곡했다는 거고 사유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 편향된 질문지를 사용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근데 공표용이라기보다는 비공표 용어로 해서 네. 네, 공표 결과적으로 공표가 됐는데 네네, 편향된 맞습니다. 질문지를 사용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네네. 공표용 조사는 표본 자체를 마음대로 왜곡하기는 어려운데 여론조사 질문지의 질문 항목이나 내용을 잘 만들면 특정 후보한테 유리한 결과를 만들 여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공표용의 설문지는 선관위에도 이제 컨펌을 받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이제 통과. 오케이를 했을 때 그 질문지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네네.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총 58회 PNR의 공표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네. 언론사를 끼고 하긴 했지만 그 비용은 언론사가 아니라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부담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기 돈 들여가면서 여론조사하고 그 결과를 언론기사로도 낸 거네요. 네. 네.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모든 기간에 명태균 씨는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슬라이드 보여드리면요. 여러 녹취록 중에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PNR에 의뢰하는 공표조사의 질문 항목을 명태균 씨가 증인한테 하나하나 다 순서대로 불러주는 녹취가 있더라고요. 네. 네, 공표용 조사의 질문지 내용은 항상 명태균 씨가 설계를 하고 지시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원하는 결과 방향이 있다고 했을 때 명태균 씨가 거기에 유리하도록 질문지를 구성하는 방법이나 이런 노하우가 또 있는 분이었나요?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해서 제가 이제 설문지 초안을 잡아서 PNR 대표한테 이제 제가 전달을 하면 PNR 대표는 이제 선관위에 최종 확인을 했을 때 이제 뭐 이러한 문항은 안 된다 했을 네. 경우에 이제 빼고 특별히 킬당하지 않으면 이제 그대로 통과가 네, 그대로 되는 진행합니다. 경우가 많네요. 네네. 58건의 질문지를 살펴보니까 이상한 점이 많았는데요. 슬라이드. 그 2021년 9월 10월 무렵에 가장 핫한 대선 이슈가 두 가지였습니다. 윤 후보 쪽에는 고발 사주 의혹이 막 등장해서 뜨거웠고요. 이재명 후보 쪽에는 대장동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 다른 공표조사들의 질문지를 보니까 대체로 이 고발 사주와 대장동 두 개를 다 넣어서 균형 있게 물어보는데 PNR 조사에서는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총 4번의 공표조사를 하면서 계속 대장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중 3번은 계속 고발 사주는 빼고 대장동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좀 불균형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장동 특검이 필요하냐, 대장동이 이재명 게이트냐 아니면 국힘 게이트냐 이제 이런 질문을 여론조사에서 계속 던지고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언론 기사에 이런 제목이 잡힙니다. 대장동 특검 필요 64%,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다 54%. 이게 고발 사주를 같이 물었으면 기사 제목에 둘 다 들어갔을 텐데 대장동 기사만 계속 생산되고 부정적 인식이 강화된 걸로 보이거든요. 이게 여론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의견이 어떠십니까? 미쳤을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이 설문지 또한 이제 선관위에서 이대로 진행을 해도 된다 했기 때문에 진행을 했던 건입니다. 추가 질의 안 하실 겁니까? 네. 추가 질의 3분을 그러면 쓰고 추가 질의 안 하는 걸로 아, 요청을 하셨어야죠. 네. 아니. 1분을 더 달라고 하는 게 안 된다 그랬죠? 예. 아니요. 저한테 요청하지 않았어요. 1분만 더 달라고 그랬지 보충 질의를 달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자, 그럼 이소영 위원님까지만 하고 이소영 위원님 추가 질의 안 하실 겁니까? 네. 예, 추가 질의 안 하시는 걸로 하고 아, 제가 네, 네. 자, 왜냐면 예. 제가 존중하고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일반 증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으니까 지금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추가 질의를 땡겨서 예, 증인과 증인들한테 질의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요구하면 거의 대부분 들어줬습니다. 네. 아니요. 보충 질의를 달라고 하거나 추가 질의를 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아니요, 요청하지를 않으셨어요. 네, 요청하면 제가 예, 넉넉하게 해드립니다. 이소영 의원님 추가 질의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고 이 이후에도 그렇게 요구하시면 김정재 의원님도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이소영 의원님 추가 질의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추가 질의 시간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PNR 조사가 윤석열 후보에게 필요한 여론 분위기를 조성해주기도 한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2021년 12월 26일에 김건희 여사가 허위 이력 문제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활동 중단을 하는데요. 한 달 정도 후인 1월 23일에 강신업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여사 사진을 올리면서 공개 행보 임박 이런 기사들이 납니다. 그런데 슬라이드. 강 변호사가 재등판 연기를 피우고 딱 6일 후인 1월 29일 PNR은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가 필요한지를 묻습니다. 근데 선택지 구성이 좀 특이한데 필요하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나서는 정도의 행보는 필요하다. 이제 이런 애매한 질문을 넣고요. 당연히 이게 제일 높게 나왔겠죠. 적극적인 공개 행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25%밖에 안 됐는데 이 2번 항목과 묶어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김건희 등판 필요, 재등판해야 58%. 마치 국민 58%가 김건희 여사의 재등판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사는 활동을 재개합니다. 질문 선택지를 절묘하게 구성해서 만든 수치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값이 이제 뭐 높게는 나왔지만은 그 중간 과정에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뭐 조작이라든지 그 설문지에 관해서 약간 뭐 편향이 됐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 선관위에서 항상 저희가 그 PNR 대표가 공표 조사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 열심히 그러니까 명태균 항상 씨한테 그런 의도가 있었을지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요. 본인이 네네네. 아니니까 뭐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7월, 8월 무렵에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막 치고 올라가서 윤석열 후보를 위협합니다. 한 달 전에는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 후보, 홍 후보 격차가 17%였는데 그게 44.2%까지 좁혀진 시기였습니다. 청년층에서 갑자기 홍준표 후보가 뜨면서요. 근데 PNR은 그 기간에 6번의 공표 조사를 하면서 6번 모두 양자 대결 문항에서 홍준표 후보를 뺍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가 보도될 때는 당연히 기사 제목이 윤석열, 이재명 구도로만 잡히고 홍준표 후보는 투명 인간처럼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조사 결과만 본 사람은 아 보수 대세 후보는 윤석열 후보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됐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역시도 윤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명태균 씨의 의도가 있었을 수 있을까요? 설문 문항 그 지시는 명태균 대표가 한 게 맞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가상 대결에서는 뭐 누구를 꼭 넣어야 된다라는 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네, 후보를 네, 올리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네, 증인은 이제 공표용 조사의 경우에 비공표하고 다르게 표본 조작이 없었다는 의미에서 네. 공표용은 조작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신 네, 영상을 맞습니다. 봤는데 이렇게 58회의 공표용 조사를 돈도 안 받고 의뢰하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질문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특정한 방향의 언론 기사들을 양산하고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도 일종의 표본 조작은 아니지만 여론 조작, 여론 왜곡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론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편향이 좀 됐을. 왜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왜곡까지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미자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강혜경 경위 이쪽으로 나오십시오.